그 광주의 얘기를 그 전달을 하면서 거기에 너무 그 무겁지만은 않은 그런 그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예, 저는 그럼 재밌게 읽었습니다. 그런 부분. 시나리오를 딱 보시고 함께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굳히셨나요? 네네네. 네. 네.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죠. 예, 그 라면 광고 말고는. 굳이 광고 얘기는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처음 했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웃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. 어떠셨어요? 두분 처음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. 뭐 저는 뭐 진짜 이건 너무 입에 바르는 소리가 같아서 좀 그렇지만 많은 그 영화 하시는 분들이 배우뿐만이 아니라 뭐 감독님들 뭐 많은 분들이 송강호 선배랑 같이 하기를 되게 원할 텐데요. 저 역시 그랬고요. 그래서 그 예전에 의형제 때 제가 양수리 세트장에 제가 직접 가서 저분은 도대체 정말로 그 연기를 하는 걸 정말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분하시는 그 동시 녹음하시는 분 바로 뒤에서 막 훔쳐보고 그랬었거든요. 네. 근데 진짜 이번에 저 강호 선배랑 하게 돼서 정말 저는 영광이고 진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피터한테 이렇게 너 결혼했니? 뭐 이렇게 뭐 그런 묻는 게 있는데 좀 영어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. 그냥 뭐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뭐저 급하면 이렇게 바디랭귀지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다들요, 만국으로. 예. 그리고 저도 저 영어 한두 마디는 했었어요. 그게 생각나더라고요.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그 한국화된 그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. 콩글리시라 그러죠? 콩글리시, 그러니까 same same 같은 거. 그 쌤쌤이 이랬었거든요. 예전에 그랬었어요. 예. 지금도 많이 웃기죠. 써요, 쌤쌤. 쌤쌤이 그랬었거든요. 예,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썼습니다. 네, 제 사투리는 제가 그 충청도가 고향인데 그제 생각에는 얼핏 그 전라도 사투리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,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근데 좀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흉내를 어설프게 내고 싶진 않아서 예. 그래서 이제 그 같은 택시기사로 나왔던 분이 실제 그 광주 분이 계시거든요. 예, 그분한테 매번 이렇게 체크를 받고, 레슨을 받고 그랬습니다. 네.